정말. 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맘스 다육에 다시 나왔어요. 자, 아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정도 여기 물건을 계속 촬영을 해드릴 거예요. 촬영을 해드릴 거고, 부득이하게 좀 이제 고정적으로 좀 찍어야 될 상황이 돼서 여기 좀 담아드리는데, 매니아분들 아가들이 정말 너무 넘쳐나가지고 자리를 좀 빼드리고 할 겸 해서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가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은 지금 실방 가격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다 다운을 시켜놨어요. 자, 그러니까 시세 대비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기는 해요. 자, 비싼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나나우크 민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요 아이가 15cm가 나오고요. 이렇게 빛감 잘 올려놨고요. 묶기도 정말 잘 묵었어요. 자, 2번은 피치스 앤크림이에요. 자, 우드로 돼 있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사이즈는 요 아이가 17cm. 자, 가격은 2만 원. 자, 그리고 황홀한 연꽃 금이에요. 자, 둘, 넷, 여섯. 자, 육두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금발연 어느 것 하나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18cm가 나오네요. 자, 가격은 45,000원. 자, 그리고 4번 마제스티예요. 마제스티. 자, 마제스티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잘 달궈놨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한몸입니다. 한몸. 자, 한몸으로 돼 있고요. 가격은 5만 원. 자, 그리고 5번. 자, 5번은 얼크니 슈가 베이비예요. 얼크니 슈가 베이비. 포트는 사이즈가 큰 포트고요. 이 아이는 13cm가 나옵니다. 가격은 25,000원. 자, 6번은 에그리원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은 얼굴 두수 한 20두는 돼 보이고요. 자, 두수당 얼굴 하나당 1,000원 꼴친 거예요. 자, 목질화 다 돼 있고요. 가격은 2만 원. 자, 7번 요거 가격 많이 괜찮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꽃동산을 이뤘어요. 사이즈는 요 아이가 18cm가 나오고요. 자, 가격은 25,000원. 자, 그리고 8번은 달샤벳이에요. 달샤벳. 자, 달샤벳도 수입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 잘 하시고요. 빛감으로 봐서는 맑은 빛감이 조금 도는 아이인데 물을 상당히 많이 들이셨고 오래 키우셨네요. 자, 둘, 넷, 여섯, 칠, 육두로 돼 있고요. 현재 보이는 건 육두예요. 가격은 10만 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종자가 좋은 종자니까 모주 원하시면 사진 첨부 부탁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0번. 자, 10번도 나나우꾸민이에요. 자, 여기 있는 1번하고는 거의 동일한 사이즈예요. 자, 가격은 25,000원. 자, 그리고 11번 네르파. 자, 쌍두 분지, 쌍두 분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연군생이고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정말 딸딸 잘 묵혀놨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롤리폴리. 자, 요즘에는 유통을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요 아이. 이렇게 보세요. 자, 대신 자연군생으로 목질화 잘 돼가지고 수영도 잘 잡아놨고 물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가격은 25,000원. 자, 식물만 드리는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13번. 자, 13번은 니폰마리아고요. 환엽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입성. 자, 포트는 15cm 포트.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자, 14번은 소마티예요. 자, 소마티는 유통 자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시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가격은 18,000원에 오늘 드리니까 요것도 빠르게 찜하시고요. 자, 15번은 다크 몰게인이에요. 자, 약간 검붉은 빛감으로 물든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렇게 올라오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가격은 10,000원. 자, 16번은 블랙 타이거. 자, 블랙 타이거 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포트는 15cm 포트고요. 가격은 17cm 포트입니다. 요거는 17cm 포트. 가격은 2만 원 드리고요. 자, 다음은 17번 아메스트로. 자, 아메스트로 딸딸 묵혀놨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펄감이 상당히 좋죠. 가격은 17번 10,000원이고요.
18번은 플로라예요. 플로라. 자, 환엽으로 얼굴 빵떡이를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웬만한 호빵 사이즈보다도 큽니다. 가격은 15,000원. 포트는 15cm고요. 자, 그리고 19번은 맑은 간츠. 자, 맑은 간츠로 되어 있는데 약간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가격은 25,000원이고요. 포트는 15cm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20번. 자, 20번은 워아이니. 자, 사이즈는 15cm는 나오겠어요. 요 아이. 자, 사이즈가 14.5. 자, 14.5cm 워아이니 가격은 25,000원이에요. 단수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톱 하나 망가진 거 없고요. 자, 21번은 피델리오 맑은 바디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수입종자 아니고요. 가격은 2만원. 포트는 18cm. 자, 22번은 에보니. 자, 녹바디의 에보니가 달총이가 설명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자, 에보니도 녹바디가 진한 아이가 있고 흐린 아이가 있고 맑은 바디가 있어요. 자, 그래도 녹바디가 조금 더 희소성이 있을 거예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포트는 15cm. 23번은 유아독전이에요. 유아독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입성이랑 빛감이랑 잘 올려놨죠. 가격은 25,000원. 자, 24번은 심청이에요. 심청이. 자, 심청이.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잘 굳히시면 가끔 간혹 봉황으로도 엮여요. 자,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25번은 아리조나. 자, 아리조나 이렇게 입성 보세요. 자, 일단은 입장이 많이 똥똥하고요. 그리고 많이 짤뚱하게 잘 다져 놓으셨어요. 가격은 2만원. 자, 26번은 돌기마리아예요. 돌기마리아 몬스터 돌기예요. 자, 햇살에서도 나오는 아이가 있지만 몬스터 돌기는 앞뒷면 정확하게 다 발현이 다 되고요. 자, 핏줄근까지 다 같이 들어가요. 몬스터 돌기 가격은 25,000원. 자, 그리고 27번은 곰마리아 금이에요. 자, 이렇게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28번 요아이 레드코스. 요것도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키우세요. 자, 빠르게 찜하시기 바랍니다. 28번 레드코스 가격은 2만원인데 포트가 15cm 포트니까 요 아이는 13cm 이상 나오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보세요. 가격은 2만원. 그리고 다음은 29번. 자, 아띠아 새끔이에요. 아띠아 새끔. 자, 아띠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건데, 자, 요렇게 보세요. 요거는 특정 매장에서 나오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새끔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면 진짜 거저 드리는 겁니다. 한 10분의 1 가격? 예,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0번.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돌기가 나오는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자, 포트 15cm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31번은 아메스티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메스트로 교배종이죠. 가격은 10,000원. 자, 그리고 32번은 제클린. 자, 제클린이 12cm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달고 났죠.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33번은 블랙타이거. 자, 말 그대로 예, 검붉은 빛감으로 물이 들 거예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34번은 글래머예요. 글래머. 자, 입성도 좋은데 자국까지 달고 있어요. 참 효자예요, 지금. 자, 요게 요쪽에도 하나 있나?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자, 자구 두 개 달았고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요것도 없으신 분, 글래머 안 키우시는 분들은 빠르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은 프리우스. 자, 프리우스 얼굴 하나, 둘, 셋, 넷. 4도로 돼 있고 가격 10,000원. 자, 36번은 환엽 아도니스고요. 자, 펄감 일단은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펄감 상당히 좋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37번은 홍월. 와, 홍월 진짜 가격 싸졌네요. 요와 요렇게 보세요. 자, 홍월은 성장점 있는 데가 젤리로 엮이는 흑장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흑장미에 비해서 요 아이는 반듯하게 젤리로 엮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15,000원. 요것도 빠르게 예, 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8번은 레드 글래머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붉은 빛감으로 올라오는 글래머, 예, 그 종자가 맞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하고는 다른 종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9번은 SP인데 요 아이가 이름을 달총이가 알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이거 정말 뭔가 거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입성이랑 손톱 라인이랑 여기 이제 펄감이랑 들어간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줄금처럼 이렇게 산반처럼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는 대형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자, 그리고 41번에 꽃다님의 엘콘 금이에요. 자, 금 발현 정말 잘 돼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자, 포트는 15cm 포트,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42번 몬스터 돌기. 자, 아까 보여드렸던 몬스터하고 같은 아이인데 요 아이는 조금 더 입장이 더 촘촘하죠. 자, 이렇게 가격은 2만원. 자, 43번은 달맞이 몬스터 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아이도 우둘투둘하게 근육질에다가 3반에 이렇게 돌기가 살짝살짝씩 돋아 올라왔죠.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44번. 자, 44번은 머큐리에요. 머큐리. 자, 환엽도 환엽인데 입성이 상당히나 좋습니다. 자, 입장수가 조금 적으면서도 적절하게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바디감 자체가 초창기 바디감인데 요 아이가 지금 손톱이 원래 요만큼은 나와야 돼. 자,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요 아이는 조금 살짝 상처가 나서 그런 건지. 자, 여기. 자, 요 아이는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죠. 요 같은 아이입니다. 가격은 15,000원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46번 킹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킹마리아.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47번은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유, 야, 요거. 자, 여러분들 로조? 예, 로조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아이 물 정말 잘 올려놨어요. 가격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48번은 스프레드 마리아인데, 자, 바디감 자체가 요즘에 여러분들 저렴하게 나오는 스프레드 마리아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자, 손톱이나 라인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자, 정말 이쁘죠? 자,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네일샵은 강남으로 갔나봐요. 자, 그리고 49번은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베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고고하고는 다른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아이 상당히 고급 종자인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도 2만원이면 예, 비싼 건 아닙니다. 많이 싸요. 자, 그리고 다음 50번 마리아 금. 이렇게 보세요. 자, 요 아이가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자, 그냥 마리아 금으로 해서 15,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자, 3반 이렇게 들어간 거 보세요. 자, 립스틱 금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51번 콜리. 자, 51번 콜리. 자, 얼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환엽에 얼굴 둥그스름한 입장 잘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콜리가 지금 종자가 여러 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성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아이는 가격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포트는 18cm. 자, 다음은 52번 카스트로. 52번 카스트로고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자, 매니아들 분들끼리 돌려서 키우던 아이예요. 자, 그리고 53번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자, 색금이랑 줄금이랑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격은 25,000원이에요 포트는 18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54번은 마리아 금. 자, 어떻게 보면 시밀레 금 요런 것처럼 3반이 쫙 퍼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는 18cm 고요 가격은 3만원. 요 아이는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기 때문에, 자, 자리 넉넉한 데다가 예, 받아보시면 심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5번은 나폴리. 자, 나폴리 요렇게 보시고요. 자, 입성, 입장 두께감. 자, 그리고 손톱 라인. 예, 그리고 여기 라인 잡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56번은 슈퍼클론 특이종이에요. 자,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있는 요 아이. 자, 마리아 계열이나 이렇게 라인을 잡는데 요 아이는 가운데 라인을 잡았는데, 자, 마리아 계열은 이게 우둘두둘한데 요 아이는 밋밋하게 이렇게 줄이 쫙쫙쫙 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57번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예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펄하고 베라하고 차이는 이렇게 은은하게 떨어지는 색감 있죠. 여기 끝머리 초록색하고 붉은색 경계선에 있는 이 은은한 빛감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 베라예요.
자, 요 아이 가격은 15,000원, 포트는 15cm예요. 자, 그리고 58번은 로라 클론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58번 로라 클론 가격 10,000원. 자, 포트는 15cm. 자, 59번은 블루 드래곤. 자, 환엽 타입으로 나온 아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종자예요. 요즘 종자. 자, 그리고 환엽으로 이렇게. 자, 얼굴 잘 펴져 있고 성장점 있는 데랑 보세요. 가격은 10,000원. 자, 그리고 60번 아리조나예요. 자, 아리조나도 여러분들 구하려면은 또 힘들어서 못 구하는 게 아리조나예요. 자, 근데 가격은 정말 저렴한데, 자, 구하기는 어려운, 자, 그 아이가 아리조나인 것 같아요. 가격은 20,000원이고요. 자, 61번은 머스캣. 이렇게 보세요. 포스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포트는 15cm 포트,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62번 젤리백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디감 자체가 그냥 녹색 젤리예요. 자, 가격은 20,000원. 자, 63번은 슈퍼클론. 자, 슈퍼클론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거하고 많이 닮았냐면 여러분들 장미의 숲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격은 10,000원. 자, 입성이랑 상당히 좋아요. 끄트머리만 유난히 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64번 다크 몰게인. 자, 자구 하나 달았죠. 가격은 15,000원. 자, 요 아이 66번은 이글스맘인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달총이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일단은 얼굴 생김새만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0,000원. 포트는 18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67번 섹시 퀸이에요. 섹시 퀸. 자, 이렇게 보세요. 얼핏 보면 라인 잡는 게, 자, 갤럭시 로즈나, 자, 제클린이나 이런 느낌이 살포시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말 그대로 빛감이 되게 섹시해서 섹시퀸인가 봐요. 자, 이렇게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68번. 이 가격에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자, 니퐁 마리아예요. 니퐁 마리아. 자, 니폰 마리아하고 니은, 니은 받침하고 이응 받침하고는 출처가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이거 어디 건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69번은 레이디 디올이에요. 자, 레이디 디올이 15,000원이면, 야, 이거는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요것도 69번 레이디 디올 15,000원이면 얼른 구매하시고요. 자, 70번 꽃다님의 엘콘 금. 요 아이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좋고 환엽성에 3반에 색깔 잘 들어가 있죠. 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가격은 20,000원. 자, 71번은 옥도감이에요. 옥도감. 자, 까만색 라인으로 돼 있는 흑색 도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30,000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72번은 질리언 금. 자, 포트 12cm에 가득 차 있고요. 단수랑 이렇게 금 들어온 거 보세요. 가격 10,000원. 자, 73번은 에버굿. 자, 에어매직에서 나온 실생이에요.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74번은 도깨비 삼방금이에요. 자, 도깨비가 요로 금 발현이 되니까 또 얼굴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가격은 40,000원이고요. 75번 맥라이징. 환엽 맥라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종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맥라이징 세엽 타입하고는 다르니까 보고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50,000원입니다. 포트는 18cm. 자, 그리고 다음은 77번 세봄바람. 에코에서 나온 세봄바람이라는 아이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자, 그리고 물 잘 올려놨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도 많이 키워놨어요. 가격은 30,000원에 그냥 드리고요. 78번은 인디아나. 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아이도 달총이가 처음 봐요. 자,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79번은 맥스몬이에요. 맥스몬. 자, 맥스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맥스몬은 빛감이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에보니나 뭐 에보니 종류에서 누브라나 상부련 이런 아이들, 헬리아나 이런 종류하고는 다르게 입장도 많이 짧고 똥똥하면서 마리아 느낌이 많이 나는 아이. 예, 그게 맥스몬이에요. 가격 15,000원. 자, 80번은 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성 좋고요. 전체적으로 3반이 쫙 올라가 있죠.
자, 요런 타이금이 고급 종자예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81번은 아리조나, 이렇게. 여기도 아리조나 하나가 더 나왔네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82번, 83번은 쉘브르인데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묵은 정도도 다르고요. 자, 묵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 환엽성이 조금 다 달라요. 자, 82번은 15,000원 쉘브르. 자, 83번 쉘브르는 2만원이에요. 입성 자체가 조금 차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84번은 네메시스 금이에요. 자, 한때는 이게 50만원, 60만원씩도 했는데, 자, 지금은 그냥 만원이네요. 자, 그리고 85번 레드쿠스. 자, 요 아이는 얄밉게도 엄마 얼굴을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요. 자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 묶기는 정말 많이 묶여놨고요. 레드쿠스 요 정도 묶으면은 가격, 요 가격에 절대 못 사죠. 가격은 15,000원. 자, 86번은 아델라이트에요. 아델라이트. 자, 요거 특정 매장에서 나오죠. 자, 이렇게 아델라이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87번 아리아나. 자, 아리아나 만원. 자, 이렇게 젤리로 잘 엮였어요. 자, 그리고 88번은 솜니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만원. 자,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별이 안 되네요. 자, 근데 바디감은, 바디감을 봐서는 요게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예요. 자, 붉은 솜니엄이에요. 자, 그리고 89번은 에버굿. 가격은 15,000원. 에어매직 아까 설명드렸죠. 자, 90번은 토파즈 만원. 자, 단수랑 빗감이랑 손톱 라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1번은 카이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쌍드로 돼 있고요. 자, 빗감으로 봐서는 케빈 카이저네요. 자, 환엽으로 잘 돼 있어요. 가격 2만원. 자, 92번 다트 체리에요. 다트 체리. 예, 요 아이 잠깐 유통됐어요. 잠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93번은 블랙 타이거. 자, 아까 설명드렸죠.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94번은 다이아베리.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빛감이 유난히 약간 붉은 피멍든 아이, 피멍든 느낌. 예, 검붉은 빛. 예, 검붉은 빛으로 올라올 거예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95번은 사이즈가 현저히 더 크죠.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96번은 기르메스. 요것도 달총이가 처음 보네요. 자, 근데 일단은 처음 보는 느낌으로만 딱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근육질에 근육을 올렸고요. 손톱 라인, 그리고 네일아트는 잘 받아놨어요. 가격은 3만원. 사이즈는 18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97번은 앙골라. 자, 가격은 만원. 요것도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거예요. 상당히 이쁘게 잘 키웠어요. 자, 그리고 98번 SP예요. 요렇게 보세요. 일단 바디감이 뭔지를 몰라요. 예, 달총이도 식별이 안됩니다. 가격은 15,000원. 자, 99번 메비우스 금. 가격은 만원. 자, 이렇게 사이즈는 15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100번은 에코 몽골이.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자, 101번은 블랙 마돈나예요. 블랙 마돈나. 자, 이렇게 보시고 옆에 가서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102번은 골드 6종 마리아예요. 자, 골드 6종 마리아인데 요 아이는 요렇게 녹바디로 있다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쫙 올라가요. 자, 거기다가 철화입니다. 자, 철화예요. 자, 6종 마리아. 자, 철화로 돼 있고요. 지퍼형으로 이렇게 잘 돼 있죠. 가격은 102번 3만원, 103번도 3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104번 백도화. 자, 백도화라는 아이고요. 요게 정식 이름표예요. 자, 정식 이름표가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자, 2016년에 나온 아이죠. 백도화. 이게 정식 이름표예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 동봉해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이름표 진짜 귀한 건데 이게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 자, 가격은 7만원에 드리고요. 자, 105번은 홍마리아. 자, 105번 홍마리아 이렇게 보세요. 자, 빛감이 상당히 이뻐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106번은 슈퍼 미라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슈퍼 미라클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107번 다크 몰게인.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비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요. 자, 그리고 108번은 퀸비즈.
109번도 퀸비즈 그냥 만원씩이에요. 요거는 빠르게 찜하세요. 자, 그리고 110번 부사 마리아. 자, 110번 부사 마리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111번은 오베사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달총이는 이게 일반 오베사하고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자, 같은 건 줄 알아가지고, 어유 4만원 적어 놓으시,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이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른 아이래요.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오베사하고는 다른 아이라고 하네요. 자, 가격은 4만원. 솔직히 말해서 달총이가 이 오베사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선인장하고 아프리카 식물. 자, 가격 적혀져 있는 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1번은 오베사 4만원. 자, 112번은 재관이라는 아이예요. 재관. 자, 이렇게 하얀색 꽃이 올라오는데 요 아이도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자, 가격 5만원이고요. 113번은 오베사 철화예요. 자, 오베사 철화인데 요 아이는 아무래도 철화니까 조금 가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 가격은 9만원. 자, 114번은 오베사 쌍도로 돼 있고요. 자, 요 아이는 몬스터 오베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가지런하지가 않고 얘는 조금 더 우둘두둘한가 봐요. 가격은 65,000원. 자, 115번은 짐노칼시움. 예, 요것도 모르겠습니다. 꽃대는 지금 물었는데 꽃이 올라올 것 같아요. 가격 2만원. 자, 그 뒤에 아이도 같은 아이고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홍볼디? 예, 홍볼디라는 아이가 있네요. 자, 여기 옆에 이렇게 머리띠 하듯이 이렇게 쭉 나온 요 아이 있죠. 자, 이렇게 고개 꽃대인가 봐요. 고개 아직 꽃이 안 폈네요. 가격은 3만원. 자, 미니 은자 보호금. 예, 요것도 118번. 자, 이렇게 요게 그냥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봐가지고 달총이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다음은 119번 정교환이에요. 자, 119번 정교환 가격은 12만원이네. 12만원. 자, 요것도 솔직히 말해서 달총이 몰라요. 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120번 호두 구름금. 예, 호두 구름금. 자, 요런 아이도 있네요. 자, 역시 다육식물은 배울 게 한참 많아요. 가격 13만원. 자, 121번은 흑목단이에요. 흑목단. 자, 이거는 압니다. 이거는. 자, 흑목단은 아는데, 야, 지금 요게 요렇게 보세요. 사이즈는 지금 요거는 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요렇게 재드리면 될 것 같아요. 2.5. 예, 2.5cm. 가격은 6만원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122번 사해파금이에요. 사해파금. 요렇게 생긴 거군요. 자, 이게 이렇게 앙 다물면은, 자, 아플 것 같아요. 가격 15,000원. 자, 그리고 123번도 사해파금 가격 15,000원. 자, 124번 환엽 니폰마리아 가격은 니퐁하고 니폰하고 다른 거예요. 자, 124번 2만원. 125번 2만원. 자, 그리고 126번은 다크오팔이에요. 자, 잘 묵혀놨고요. 가격 15,000원. 자, 127번은 프랭크 뭉크. 가격 만원. 자, 128번은 연두마리아. 자, 연두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린 헐크인가?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네요. 가격 만원이고요. 자, 129번은 블랙야크예요. 와, 이거 입성 진짜 좋네요. 자, 이렇게 입장 변이까지 다 왔고요. 손톱 이렇게 정말 이뻐요. 자, 여기 금발현이 되려고 이렇게 온 건지. 자, 블랙야크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130번 먼디 스페셜 젤리. 자, 요거는 달총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10만원 정도는 받으셔야 되는데 5만원에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131번 링컬 마리아인데, 여러분들 링컬 마리아 보고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요쪽에 아래쪽에도 요렇게 엮여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냐면 철화로 엮였어요. 자, 링컬 마리아 금, 여러분들 철화 엮인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달총이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철화예요. 자, 가격은 4만원. 자, 그리고 123번, 132번은 젤라금. 아, 젤리금. 네, 젤리금. 죄송합니다. 가격 2만원. 자, 133번은 한스 에보니 금인데, 사이즈가 요 아이가 15cm는 나오겠네요. 자, 사이즈 요 아이 15cm.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134번은 대형종 마리아 금이에요.
요 아이 요렇게 보세요. 자, 그냥 얼핏 보면은 시밀레 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3만원. 자, 135번도 3만원이에요. 같은 아이예요. 자, 그리고 136번은 선키스트 금. 선키스트 금인데 이렇게 싸나요? 자, 포트는 18cm 포트인데 까뜩 찼죠, 요 아이. 사이즈가 요 아이가 16cm. 가격은 3만원. 자, 137번 선키스트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별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리고 다음은 138번 골드 6종마리야. 아까 보여드렸죠? 자, 철화로 잘 엮여 있고요. 빛감을 약간씩 올리고 있네요, 슬슬. 그리고 펄감 보세요. 가격은 35,000원. 자, 그리고 139번은 멕시코 에보니 3방금이에요. 자, 요거는 또 요거대로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쫙 보세요. 이거 진짜 금 발현 잘 돼 있네요. 자, 근데 앞면 뒷면 이렇게 쫙 다 같이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와, 이거 3만원이면 진짜 거저네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모듬 한 판에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요런 것들은 하나 좀 키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 요게 만약에 안 팔리면 달총이가 매장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 140번 고구려 금이에요. 자, 고구려 금 35,000원. 141번 고구려 금도 쌍두로 돼 있고 35,000원이에요. 자, 142번은 소마티에요. 소마티 묵둥이 대품으로 돼 있고요. 자, 사이즈는 요 아이가 18cm가 나오고요. 자, 손톱 라인이랑 물 올라온 거 보세요. 가격은 35,000원. 자, 143번은 원종 에보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기존에 보시던 바디감하고 또 틀리네요. 달총이가 보던 거하고도 달라요. 자, 일단은 이게 금무지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렇게, 자, 줄금이랑 삼반이랑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금무지 같습니다. 자, 143번 25,000원이고요. 자, 144번 레드 프로포즈. 자, 이렇게. 자, 프로포즈 레드가 있고요. 레드 프로포즈하고는 조금 달라요, 얼굴이. 자, 그러니까 요거는 번식을 여기서 하셨으니까 여기 사장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건데 사이즈가 일단 어마무시합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27.5cm가 나와요. 가격은 7만원에 드리니까 요거 요렇게 보세요. 야, 이거는 가격 대비 얼굴 생김새 대비 와, 가격 7만원이면 거저네요. 자, 다음은 145번 선키스트 젤리에요. 자, 가격은 2만원이고요. 146번은 아레나스. 자, 아레나스 얼굴 이렇게 잘 보세요. 요것도 아레나스가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이 보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얼굴 모르시는 분들이 아레나스를 키워도 내 거랑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환엽으로 물 잘 올려놨고요. 줄금이랑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아레나스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147번. 어머나 세상에. 자, 147번. 자, 체르니에요, 체르니. 야, 사이즈 요거 26cm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거기다가 입장 넓이감이 그냥 5cm씩 그냥 딱딱딱 나와요.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148번 슈퍼클론. 자, 이 종자 슈퍼클론은 진짜 귀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다른 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들어가는 손톱 여기 까만 부분 물들어서 내려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7만원 드리고요. 자, 149번 프랭크 뭉크예요. 자, 요 아이 가격 4만원. 자, 그리고 150번은 마리아 금. 자, 요 아이도 립스틱 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50번까지 해서 150까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가격은 정말 실방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빠르게 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